오늘도 닭발 많이 팔아보자. 네, 사장님. 자, 우리 신나게 노래나 부르면서 일하자. 어? 오, 좋죠. 밤, 밤바바바밤, 닭발 나버려. 그게 뭐예요? 너는 웃음이란 기능이 삭제됐니? 아이, 뭐 웃겨요, 웃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소주 하나랑 닭발 3인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휴, 안주빠를 심하게 세우시는 분이 왔네. 아, 탤런트. 에? 탤런트 왔잖아. 탤런트요? 그래, 드라마 허준. 허준? 허준에 나온 사람 아니야. 거기서 뭐요? 아이, 드라마 허준 제 174화 허준 의원 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시오. 어휴, 왜 이렇게 부담을 줘? 그 편에서. 에? 그런 편이? 그래, 그런 편이 있어. 그 편에서. 네. 피부병 걸린 환자 6으로 나와가지고. 아, 6이요? 가려워도 좀만 참으라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네. 그 사람. 네? 그 사람 탤런트. 아이, 그게 뭐예요? 탤런트잖아. 아이, 저런 사람이 무슨 탤런트예요? 아이, 탤런트 아니에요. 아닌가? 에이, 무슨 하신 거예요? 네, 주문하신 닭발 나왔습니다. 아, 닭발 맛있겠다. 어. 아, 이거 새 옷인데. 어, 물티슈요. 저거! 아, 저게 뭐예요? 탤런트잖아. 아, 아니라니까요. 아니, 닭발 그릇에 왜 엎은 거예요, 이걸? 다시 하면 돼, 이 자식아. 다시 없어. 진짜. 아, 아닌가? 아니, 아니에요. 백수현아. 아, 오래. 형님,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아, 이제 장사 잘 되는구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진짜 탤런트가 왔다. 네? 우리 가게에 진짜 탤런트가 왔어, 저 사람. 너 저 사람이요? 그래. 저기요. 저기 혹시 탤런트세요? 갈 때 벽에다 사인 하나 해드릴까? 낙서하면 안 돼요. 이 자식이. 아니, 왜 사인을? 낙서라니, 자식아, 탤런트. 아니에요. 아, 왜 사인을? 드라마 추노. 추노! 드라마 추노에서 그 그림 그리는 화백으로 나왔잖아. 아, 추노 그 진짜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 거기서 뭐요? 아니, 드라마 추노 제 179화 추노꾼 저 노비를 쫓아라. 왜 쫓다가 멈 추노? 그 편에서 아, 예. 그 장혁이 첫사랑 언연이 그림 그려달라는데 잘못 그려가지고 막 깽판 부리니까 진정을 하면서 아유 왜 그래? 그 사람. 네? 아, 저런 사람이 무슨 탤런트예요? 아유, 탤런트 아니라니까요. 어, 뭐지? 아닌가? 아유, 아니, 오늘 온 동네. 여보세요? 네? 짜증나네. 왜 닭발에 웬 머리카락이 보세요, 이거. 어, 죄송합니다. 제가 서비스로 이 음료수 하나 드릴게요. 아유, 지금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어,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아유, 왜 그리야? 저거! 아유, 왜 그리야? 저거! 아니라니까요. 아, 저분 되게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Almost paradise. 저 노래. 에? 아, 저 노래 되게 유명한데 그 아, 그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아. 꽃보다 남자. 드라마 꽃보다 남자. 네? 드라마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이민호! 이 자식! 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민호야 이 자식! 거기서 금잔디 아빠로 나왔잖아! 금잔디 아빠? 그래! 거기서 뭐요? 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제 174화 반갑다 구준표! 어우 죄송합니다 이양표씨! 그 편에서 그래 거기서 금잔디 아빠로 나와가지고 금잔디가 공부 안 하고 구준표랑 자꾸 연애하러 다니니까 정신 차려 이거사! 그 사람? 네? 아, 사장님이나 정신 차리세요. 아, 저런 사람들이 무슨 탤런트예요. 아유, 진짜. 아니라니까요. 아닌가? 아유, 형님, 딴 데 가시죠. 아유, 가요. 아유, 참. 아유. 계산 안 하셨는데요? 어, 맞다. 어, 깜빡했네. 아유. 정신 차려, 이것아! 저거! 어, 얼마예요? 어, 예, 저 4만원입니다. 4만원? 예, 어휴. 4만원이네요, 형님. 아유, 왜 그래? 저거! 아유, 왜 그래? 저거! 아, 저게 뭐예요? 아, 탤런트잖아! 아유,